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소추 위원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뭐 헌법적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구현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좀 형량은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뭐 지금 인정된 뇌물액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형량이 뭐 과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법원이 비슷한 논리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 주장은 뇌물죄라고 하지만 본인이 챙긴 건 없다. 이제 이 논리로 형량이 과하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던데요. 아니 뭐 이미 뭐 여러 차례 뭐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네. 이제 본인이 꼭 뇌물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직접적 또는 여러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경우도 당연히 뇌물 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최순실이 세웠던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네. 그런 금전이 갔다 하더라도 뇌물죄 네.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승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승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재판 과정에 거의 불참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어떤 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있다거나 예. 심지어는 인정을 하고 있다거나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게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대법원 선고 직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근데 무슨 입장 표명이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선거 결과를 전하러 그냥 간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입장 표명은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입장 표명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사과 표명도 당연히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 국민이 한 겁니다. 네. 굉장히 추운 겨울에 여러 차례 많은 국민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주셔서 그 힘에 의해서 국회가 움직인 거거든요. 네. 정치권이 먼저 하거나 또는 정치권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뭐 사면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은 이제 본인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할 때 경험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폈냐면 사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동의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하고 나서는 여론이 바뀌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글쎄요, 뭐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는 거죠. 국민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요구와 열망을 담아서 네. 그래서 정치권을 움직여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역사적 사실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분하고 인터뷰 때 잠깐 짚은 바가 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의원님도 강조하듯이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그 자체, 그러니까 탄핵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사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탄핵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사면할 수는 없죠. 그러면 네. 이제 문제는 그러면 현행 법률 위반과 탄핵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들을 그 칼로 무자르시해서 딱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는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예, 예.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래서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명 그 또 그 권성동 의원 같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까지 이제 그 합해 갖고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실정법을 위반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결국
형을 살게 된 경우를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당한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사면 논란이 불붙은 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이제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좀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는 좀 입장 정리가 좀 된 겁니까? 통일을 좀 본 겁니까? 네, 뭐 지난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나셔서 네. 그 의원 방 안에서도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방 안에서 네, 굉장히 네. 많은 대화가 있었고 네. 또 그리고 최고위원회의가 긴급하게 열려서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은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름으로 내지 민주당 대표의 이름으로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 당시 분위기, 그다음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것 따르면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똑같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 뇌물, 뭐 알선 수재, 배임, 횡령 이런 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미 공약에 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이유에서라도 사면을 그러니까 지금 그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정리라면.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그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다라는 발언도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한다라고 하는 뭐 보장은 없습니다만 사과를 한다면 또 그러면 건의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거듭 확인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사과를 네. 하고 예. 그것이 국민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만들고 밀어붙이셨던 건 국민분들이시죠.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어떤 사과가 있고 그 사과가 국민분들 마음을 충분히 움직였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때서야 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패스트 트랙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 네. 그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막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뚫고 국회의 정상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반적인 형사범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네. 그 기소 자체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딱 이제 말씀하시기는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기소돼서 그러면 재판받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